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평에 있는 휴먼 캠핑장에 왔는데요. 수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수영장 한번 보러 왔어요. 수영을 가야겠습니다. 이제 수영장으로 고고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휴가철이 좀 지나긴 했는데 딸하고 저만 수영할 것 같아요. 게이드! 비닐하우스로 돼 있어서 벌레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햇빛이 안 비치니까 좀 오히려 추울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는 문이 있고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엄마 빨리 들어와. 어? 들어와. 안 춥겠어? 응. 용감한데? 아니에요. 재밌어요. 전 물이 너무 차가워서 지금 20분째 몸을 못 담그고 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이 캠핑장에 왜 사람이 없죠? 좋은데? 그녀는 힐링 중. 이거 뭐야 제가 이거? 이거 뭐야? 씻고 나 유튜브 볼래. 유튜브 볼 거야? 알았어. 이제 수영 다 하고 씻고 밥 먹으려고요. 우리 놀고 있는 동안 다 잘 쳐놨어? 엄청 시원하겠죠? 수영하고 왔으니까 한 잔 먹어야겠죠? 수영하고 마신 맥주가 짱입니다. 아, 진짜 맛있겠네. 아니, 개인적으로. 오, 노! 오! 아, 술 많이 해야 된다는데. 아, 완전 노릇노릇. 맛있겠다. 아, 엄청 바삭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광장시장에서 사왔답니다. 아, 맥주 자꾸 먹게 돼. 이번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캔이 막 살얼음이 얼어있어. 저 아이스팩 사랑합니다. 로고스 아이스팩. 그거 한번 사보세요. 저희 제일 큰 거 두 개 사서 꽁꽁 얼려서 넣었거든요. 맥주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파송업차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곱창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지금 두 판째 굽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오호! 봐봐, 봐봐. 고비 지대로다요. 오, 먹어볼게요. 이제 맥주가 배불러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스파클링인데 맛있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This is sparkling. 소파에서 진짜 맛있어요. 안에 곱 좀 보세요. 아주 곱이 가득가득.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온도가 지금 31도예요. 근데 지금 땀 한 방울도 안 나고 완전 쾌적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늘에 있어서 아주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한테는 한 팩이 더 남았다는 거. 예쁘. 여자 중에서 이 소곱창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없어. 없을 것 같아요, 여자 중에서.
드실래? 거의 한 70% 확률로. 30%는 싫어하는데 진짜 없어서 못 먹어. 맛있잖아. 고소하잖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느끼하고 고소하고.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이지 딱. 그리고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딱 좋고. 진짜 노릇노릇하다. 그러니까 텐트 딱 치고 씻고 와서 맥주 먹는 그 맛이 진짜 중독이야. 그래. 엄마, 산책 가자. 산책 갈까? 응. 그래. 와, 오늘 달이 정말 예쁘게 떴는데요? 여기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어서. 쟤 종이접기 할 거야? 어, 팽이. 팽이 말고 다른 거 접으면 안 될까? 아니! 팽이 너무 힘들단 말이야. 하고 싶은데. 한 번만 해줘. 다 접었다 엄마. 오, 시원아 엄마 거 진짜 잘 들어가. 아, 네, 지금 사이트가 한 40여 개 있는데 주말인데도 꽉 차질 않네요. 저희는 2박 3일로 왔고 그 중에 오늘은 첫날이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저 지금 손 안 들고 있어. 오늘 여기다가 샌드위치 해 먹으려고요. 치즈도 좀. 소스를 조금만 발라야 돼? 응, 반만 발라야지. 아, 잠깐만. 오, 이번엔 노릇노릇하게 잘 됐다. 소시지 반씩 잘라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커. 엄마 마법을 시키는데. 안녕. 오늘은 마법 스푼 만들 건데 설탕 넣고 되게 맛있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됐다. 맛있어요. 최고. 마법 스푼 다 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모기향을 엄청 피워요 진짜. 벌레가 좀 많아가지고. 아빠! 뒤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어떤지 한번 가보려고요. 모기랑 파리랑 나비랑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긴 완전 깊은 산속인데요. 나 뭐하게? 나무 물 준다고? 꽃차 때문에 주는 거야. 랄랄랄랄라. 꽃이 피어라 피어라. 왜 돌에다 물을 뿌려지 않아? 어, 키 많이 크게. 누구 키? 얘네. 돌? 응. 너 코감기기가 좀 있어서 수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할 거야. 할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못생겨졌어? 할 거야. 아, 절로 가. 내가 지금 더 커서 이만큼도 한다니까, 물이. 너 몇 살인데? 나 6살. 너 혼자 수영할 수 있다고? 응. 진짜? 알았어, 한번 지켜볼게. 걱정 안 해도 돼.
다섯 잔은 걱정해야 돼. 뭐야? 핫한 거야? 왜 눈을 왜 왜 그러지 않아? 물놀이 하고 왔는데 지금 아이가 되게 피곤한가 봐요. 씻고 와서 바로 잠들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아원 오돌뼈라고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지난번에 서비스를 받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염통이래. 오돌뼈 먹어볼게요. 맛있겠죠? 양파에 올려 먹는 거 되게 맛있어요. 오, 맛있어 보여. 볶음밥 맛있게 됐다. 저희 마지막으로 진라면 한번 먹어줘야겠지? 아, 너무 맛있겠다. 오. 아이고 잘 먹네. 아까 밥 데우러 갔어. 근데 응. 아줌마가 눈이 커서 나 예뻐서 안 구한 거야? 정말 맛있어요. 최고. 있잖아 이거 잡아봐. 여기다 줄게. 엄마 엄청 어려워. 짭조름하게 맛있을 것 같아. 골뱅이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곱창이나 막창 느낌 나요. 야들야들한 게.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저 이제 간단하게 맥주랑 골뱅이 먹고 이제 자려고요. 오늘 비도 와가지고 빗소리 들으면서 잘 잘 것 같아요.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Hello, 지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요. 밥 먹고 제가 엄마가 텐트 접을 동안 유튜브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밥 먹으세요.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야.
양평에서 캠핑 재밌게 했고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캠핑장 빨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캠핑장에서 만나요.